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납니다. 호우 뉴스를 듣는 것 자체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을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전히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확산되는 추세이고,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가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당연히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거나,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거나,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죄를 끊어버리거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뭐 이런 역사들이 성도의 삶과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 체험도 하고, 또 그렇게 쓰인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계획이고 당연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갈망도 해야 하지만 분별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역사에는 악한 영의 미혹도 많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 예언, 이런 건뭐 자연스러웠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인 강력한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혼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방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일을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때 외국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경우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어를,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셨던 선교사님, 어느 분이라고는 보안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분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셨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부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듣는데, 자기가 사역했던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언어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그 언어를 아시느냐? 전혀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방언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라고 말씀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자기가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가 없는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형태의 기도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방언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의 기도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말로 기도할 때는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30분, 1시간씩, 때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방언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간절함이 일어나서 기도를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방언하는 일을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 중에 가장 많은 은사이기도 했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는 일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방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찬송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일은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서장로님 기도 시간에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님은 충만해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절제 없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해서 도대체 예배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더 낫다, 예언이 더 낫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찬송할 때.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힘쓰고 방언으로 찬송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송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는 찬송한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자기는 방언으로 1만 마디를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깨친 언어로 5마디 하기를 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 자기 유익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흔히 무당이나 점장에게 찾아가서 예언을 받는 행위가 있죠. 근데 이 용어가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과 사실 그 본질적인 뜻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잘못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언을 마치 예언기도 받듯이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언은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은 신학훈련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걸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던 그 고린도 교회 그 시절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걸 예언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예배 때 설교는 이렇게 설교자로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누구에게 예언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왕 예배 때 무언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도 설교자가 아니라도 목회자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또는 속회예배, 소모임 예배 또는 중보기도 모임 시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무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 성령께서 그처럼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대신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통해 분별해야 되고 하나는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정말 예언도 잘못된 예언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 마치 예언기도 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 헌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을 막 하는 행위. 또 하나는 예언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일. 목회자의 분별도 받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도 나에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예언을 마치 점치듯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것. 이건 완전히 악한 영에게 미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예언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예언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 혹시 없나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는 것은 다 미혹을 받는 길인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시니까 그 말씀이 성령이 주셨다는 공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기도해 보면 아, 이분이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다 동일한 분별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동일한 마음이 안 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함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설이 있는 성경도 요즘 많이 나오죠. 성경 사전 정도쯤은 반드시 가지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게 주어졌으면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꼭 성경 사전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분별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마귀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 큰 교회 시험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으뜸이다.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다. 이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인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세상 악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그건 잘하는 것이죠. 좀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악한 것은. 그러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최고의 지식이 뭐냐 하면 사랑이 제일이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자기에게는 왠지 영 해당되지 않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방언, 예언,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은사도 절제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설교지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이라는 건 꿈도 못 꿔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 방언, 예언 그거 참 골치 아픈 거네. 그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거 별로 안 받는 게 차라리 낫겠네. 아, 이렇게 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기본적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좀 절제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좀 다스릴 것은 다스리세요. 이런 분위기를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절제를 시켜드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조심시켜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도 없어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예언도 못해요. 나는 아무런 은사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은사보다도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것 명심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전 단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야 이 말씀도 듣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가 풍성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윤리 도덕 수준 정도 그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뭐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착하게 사는 거. 그건 정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이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뭐라고 이렇게 대꾸도 못하고 뭐 따질 수도 없고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는 형태의 사람을 그냥 떠오르기 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느낌이 오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된 그때니까 그랬던 교회예요. 핍박도 심했고 이단도 많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더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독일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로 유명합니다. 신학적인 아주 대가들이 많이 독일 현대신학의 문을 연 나라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히틀러, 정말 악마적인 정권이죠. 그 히틀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독일 교회, 그 지성적인 독일 교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단의 무리들도 일어납니다. 또 아주 세속의 물결도 얼마나 거세게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뭐 코로나19 또는 뭐 홍수 또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하다못해 부부싸움 하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본적으로 사모하고 실제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던 어떤 자매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영국에 유학 가서 1년도 못 되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공부도 너무 힘들고 집에만 가고 싶고 한국 교회 생활만 너무 그립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좀 한번 울고 싶고 해도 집 주인이 있으니까 그러질 못했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 가서 마음껏 좀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도 좀 듣고 싶어요. 도무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학위도 앞으로 진로도 다 포기해. 아,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통곡을 해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아, 그렇게 막 소리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애통한 기도도 나오지만 얼마나 뜨거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지 그 거실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어요. 높은 산 거친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는 장장 넉 장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론은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는 한국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영국에서의 삶에 내가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사는 일에 대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든 환경이 다 달라져 보여요.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낮집회, 저녁집회 내내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지금 부흥회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그 교회 옆에 있는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이 끝나는 날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목사님 정말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 직장 그만둘 생각 싹 다 사라졌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곳인 줄 알았다. 그 사장님이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중에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을 내가 그동안 몰랐다. 이제 돌아가면 30분 일찍 직장 출근해서 기도 시간을 갖겠다.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사무실과 되어지는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문제가 상황이 다 달리 보이잖아요. 어느 성도는 목사님 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지금 나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지금 힘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끄신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이 집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어떻든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될 텐데 그 사람 전도해야 될 텐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내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지금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네. 그 점을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성령에 충만한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동안 교회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다 모이는 데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을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이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모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몇 사람이 안 모이는 나눔 방인 것 같아도 어떻게 일기를 나눌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거죠. 백 사람이 천 사람이 모여도 마음을 서로 열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 안에 하나가 안 되면 그냥 모였다가만 헤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에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를 진짜 갈망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한번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운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행 기도 사이트를 통해서 특히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를 통하여 매일 한 시간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30세에 목사가 되셨어요. 60세 될 때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사모님이 몸이 아프세요. 아내를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회개가 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가 되고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내가 믿지 못했구나. 정말 주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말씀을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그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믿음은 믿어줘야 되는 거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한 시간 동안 매일 한 시간 동안 기도를 잘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매일 한 시간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4년째 되던 날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이 열려있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생겼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두 달 동안 전도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50일 기도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8월 말까지예요. 이 21일 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제대로 기도 못하신 분들도 이 남은 21일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한 시간씩 주님을 바라보고 내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내주는 일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다 사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지금은 견뎌낼 수도 없는, 믿음을 지켜낼 수도 없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이제 이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